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강원도의 한 한옥 호텔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뿐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찬사를 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발왕산, 8명의 왕이 탄생한다는 설화가 있는 해발 1458m의 발왕산은 울창한 푸른 소나무 숲과 계곡이 유명한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발왕산 해발 900m에 조성된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은 산의 절경과 청기가 서린 양택 풍수의 터를 잡은 이유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외신 기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와 앨리스 관광지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팬투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자신 있게 내세우는 전통 문화의 정교함을 재현한 조상들의 어리석인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은 외신 기자들의 방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터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50개 나라 외신 기자들이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 체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왕산 중턱의 고려궁은 고려시대 궁이 재현돼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깊은 산속에서 바람과 물소리, 금강송의 고고한 분위기와 향긋한 풀내음, 새들의 노랫소리가 외신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의 온열 체크와 손소독 후 안내자를 따라서 한옥 고려궁에 입장, 최기옥 대표의 환영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왕이 8명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 그래서 여기가 발왕산입니다. 이 해발이 900m고 처음으로 한옥을 이렇게 높이 진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메산골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보리숙에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즐겁게 맛있게 웰니스 관광을 진짜 느끼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통 민속 공연을 보면서 국악인들과 신명나는 춤사위를 벌이며 한마당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에는 베리어 프리 바이오 연구소에서 개발한 세계 최대의 미네랄 성분을 가진 희귀한 기적의 물을 활용해 노지에서 재배된 채소류 등 고유한 전통 음식들의 맛을 본 외신 기자들은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단호박전과 감자를 이용한 음식들이 특별하다고 동행한 복지 TV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은 삼삼주를 담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산삼으로 제조한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고려궁 자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왕산 중턱에 지어진 전통 한옥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교한 모습이 신기하다면서 건축 기법을 기록했습니다. 고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만든 돌계단과 전통 한옥 9채를 돌아보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직접 확인하면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명소 고려궁은 지난 2010년에 착공해서 2016년 7월 22일 개관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VIP 숙소와 비즈니스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왕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한국 전통 호텔로서 9동으로 꾸며진 9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200여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한국 전통문화 박물관, 전통 음식관, 커피숍, 컨벤션 홀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궁 건축에 쓰인 주목재는 금강송과 춘향목인 한국산 소나무가 사용됐으며 전통문화 체험관 2관에는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고택을 이축해서 지었습니다. 3관인 전통문화체험관에는 전라북도 익산, 김찬봉의 고택을 이축해서 역사적 감성이 깃든 전통호텔로 건립했습니다.
고려궁에 자리한 박물관에는 성물 100여 점과 도자기 100점, 서예 200점, 민속화 150점, 고전 악기 약 100점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복식 10점과 고서 1000점, 꽃가마와 병풍 등 기타 민속품 천여 점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옥호텔 고려궁이 강원도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면서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 공연, 음식 등을 널리 알리고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평화의 전당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옥 호텔이 평창에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 우리 고려궁이 북한에도 널리 알려지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전통 문화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려궁에 오셨잖아요. 술 담그는 행사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진생 나는 처음인데 보여. 그리고 처음인데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냥 나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강원도 이거 우리는 같이 했어요. 그냥 친구랑 그리고 저도 그냥 전 술을 안 마셔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한 번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와 대박이다. 인도네시아 세드리 기자는 고려궁은 강원도의 고급스러운 전통 한옥 호텔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곳은 호텔이기도 하면서 한국의 역사적인 유물들도 볼 수 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싶은 사진 찍을 만한 장소가 너무 많았던 점이다. 다음엔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서 내가 느끼고 보았던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면서 보도했습니다. 하타틴 기자도 고요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빛공해 없는 밤하늘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고려궁이 그런 곳이다. 호텔룸을 둘러본 후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특히 욕실은 한국의 전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곳에서 풍부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양삼재 담그는 경험도 했고 2년간 아기 삼양삼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다.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이용해 보고 싶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라티파 기자는 고려궁은 편안하고 조용히 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주변이 푸르른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강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에카도로 에블린 기자는 만약 한국의 전통 한옥 호텔과 박물관을 보고 싶다면 고려궁이다. 한국 전통의 건강한 음식과 미네랄 워터가 재료이고 대자연으로 둘러싸인 숙박업소라며 보도해 지구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